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스타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케이블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와이파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무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요즘엔 데스크탑에도 무선 랜카드를 꽂아서 와이파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뭐 게임할 때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반드시 랜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데스크탑에도 인터넷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인터넷 케이블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구매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랜케이블 종류들이 있었는데 랜케이블은 크게 일단은 4페어 8가닥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고 그 8가닥이 얼마나 간섭을 덜 받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어떤 케이블 구매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랜케이블은 카테고리 5E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으로는 카테고리 5E 케이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터넷 케이블은 일단 차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자파 기기들을 보면 뭐 스마트폰, 데스크탑, 그리고 뭐 에어컨, 냉장고, TV 굉장히 많은 전자기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특히나 군부대나 아니면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고주파 노이즈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외부적인 노이즈 영향에 따라서 전자파 영향에 따라서 랜케이블의 성능이 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가정집,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빌라 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사용할 때에는 외부 노이즈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카테고리 5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이 노이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면 일반적인 카테고리 5E UTP 케이블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더 좋은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되죠. 아주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 때 10Mbps의 속도를 인터넷에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인 카테고리 5E 케이블만 정도만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광랜이 기본이고 기가 인터넷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Gbps를 지원하는 인터넷 상품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속도가 이론적인 속도일 뿐이지 외부 역량의 그런 노이즈를 받게 되면 그 이론적인 속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인터넷을 기대하고서 상품을 구매했지만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가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가 인터넷 속도가 지원 안 된다고 너무 통신사에 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있는 노이즈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속도를 올바르게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트래픽이 증가하는 시간에는 인터넷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죠. 또 이해가 다른 데로 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터넷 케이블을 구매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광랜 100Mbps의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카테고리 5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카테고리 6보다는 대역폭이 낮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를 지원하긴 하죠. 그리고 카테고리 5E 케이블도 UTP와 또 FTP로 나뉘게 됩니다. 예전에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UTP는 차폐가 되지 않은 케이블이에요. FTP는 접지가 되어 있고 차폐 기능도 가능한 케이블이죠. 차폐가 되고 접지가 된다고 해서 FTP 케이블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더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유기를 보시면 FTP 케이블을 지원하는 공유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벽면에 있는 인터넷 포트나 아니면 공유기 뒤쪽에 있는 포트들이 쉴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면 FTP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 노이즈를 덜 받기 위해서 차폐가 되어 있죠. 그 차폐의 막이 양쪽 커넥터 끝으로 접지가 되어 있어요.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장비에다 연결을 해줘야지만 안에 있는 차폐 기능이 활성화돼요. 외부 자극을 덜 받게 되죠. 하지만 공유기에 쉴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면 쉴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결할 스위치나 아니면 라우터에 쉴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FTP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신다 하면 반드시 카테고리 6 케이블 이상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6 케이블보다 더 높은 7이나 8을 구매해야 될까요? 물론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테고리 6 케이블만 구매하셔도 충분해요. 그 이상의 케이블을 구매하신다고 해서 속도를 체감할 수는 없어요. 장비가 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요금제가 기가 인터넷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신다고 하셔도 물론 대역폭은 늘어날 수 있어도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뭐 장비끼리, PC끼리 자료를 공유할 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카테고리 7은 구매하셔도 돼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 카테고리 7을 구매하셔도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그리고 라우터와 라우터에 연결할 때 이런 장비끼리를 연결할 때에는
크로스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크로스 케이블은 일반적인 다이렉트 케이블과 달리 배열을 약간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장비끼리, 같은 계층의 장비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든 케이블이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장비들, 뭐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호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굳이 뭐 크로스 케이블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랜 케이블만 연결해서 서로 물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랜 케이블의 길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랜 케이블은 5m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연결을 한다고 해도 100m는 넘지 않으시겠죠?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5E 정도면 이제 100m 거리는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카테고리 6, 7, A까지 올라갈수록은 최대 수신 거리가 낮아져요. 물론 전송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신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 거리가 있어요. 최근에 출시하는 카테고리 A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최대 거리가 20m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온전하게 지원을 못하는 거죠. 카테고리 5E나 6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50m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그 이하를 사용하신다면 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사용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외부 환경에 노이즈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인터넷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돼요. 외부 환경을 좀 많이 받는다 싶으면 차폐가 되어 있고 실드 처리가 되어 있는 카테고리 6 이상을 구매하셔야 되고, FTP 케이블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결할 공유기나 아니면 스위치에 실드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